네, 드디어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27장 전체에 걸쳐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해하는 이 모습, 어쩌면은 우리가 인생길을 항해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인생은 항해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고, 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런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나그네 길에는 위험의 요소가 많이 있고, 그 위험이 있는가 하면 또 도움의 손길도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위험들을 많이 만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14절 같은 데에 그 맞바람이 불고 항해를 방해하는 그런 바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정말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데 잘못된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도움의 손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경건한 그런 안내자가 있어서 만약에 그 말을 잘 듣게 되었다면 이들은 큰 이득을 보았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타나는 그런 몇 가지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항해를 시작하였는지를 볼수 있는 부분이 몇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백부장 11절 말씀인데 그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이것은 합리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가 항해에 관한 하는 바울보다도 더잘알 것이다. 그래서 그 말에 더 신빙성을 두고 따랐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 이 사람들은 아마 표현을 하자면 경험주의자였을 것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볼 때에 지금 항해도 괜찮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빨리 항해를 마쳤을 때에 있을 그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그 군중들은 우리가 다음번에 보는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래서 머조리티는 편리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주의. 좋은 대로 살자. 뭐 이렇게 겨울을 나기에 불편한 그런 항구, 방패막이가 없고 바람을 많이 맞고 숙박시설이 별로 없고 이런 뭐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꼭 겨울을 지나야 되겠느냐. 좀 위험이 있더라도 좋은 데 가서 좀 지내자. 그래서 편의주의로 삶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굳이 말하자면 신앙주의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판단을 내리고 삶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시저에게 어필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항해를 시작하는데, 이 중에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할까? 내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주로 어떤 주의에 입각을 하여서 판단을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우선은 합리주의가 가장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또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게 여겨질지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편리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거를 희생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은 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있지만 나의 24시간의 일정 속에 언제 이 시간부터 이때까지 내가 성경을 읽겠다, 아니면 기도하겠다, 그런 명확한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없는 한은 저절로 기도의 생활이 잘 되고 저절로 경건의 생활이 잘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명확하게 그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삶의 좋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까 우리 주영이 보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거안 어렵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일생에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늘 즐거운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뭘까? 그거는 경건한 삶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가 타락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편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흐트러진 삶으로 나아가고 부패한 삶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잔디는 잘 가꾸지 않으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잡초는 그냥 내버려 놓으면 그대로 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놓는 삶은 잡초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원칙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 합리주의자, 경험주의자, 편의주의자, 신앙주의자,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쪽일까? 아마 어떤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다르게 우리가 볼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그랬고, 2절 말씀에도 그 중반부에 보면 배에 우리가 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4절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6절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중간 부분에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우리라는 단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갖다가 위 섹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누가복음의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 그 저자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놓고
여기에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부합되는 사람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 하시는 분들은 이 윗섹션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항해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 우리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여정에 또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 줄 동력자들이 누구일까? 내 인생에 나와 함께 지탱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 아무도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좋은 친구, 함께 해줄 수 있는 지지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보다 더 보람된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그런 여정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동행해 줄 사람, 우리에게는 누구일까? 우리는 마음이 나눌 사람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멘토가 있어도 좋겠고 친구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신앙 안에서 정말 허물없이 서로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동행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행복일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가끔씩 이제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다가 우리는 참 행복한 선교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17년 동안 뭐 하느냐 질문하지 않고 지지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선교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라는 이 부분 2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른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여정과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내일 모레에 걸쳐서 우리가 항해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위험 요소들, 그런 가운데 이 항해가 바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주의로 항해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신앙인인데 혹시 합리주의자는 아닐까? 내가 신앙인인데 휴머니스트는 아닐까? 휴머니스트는 인간이 그 주가 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 대단히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인간이 주가 돼서 안전한 항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의로 내가 항해를 하고 있을까? 얼마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 신앙의 반석을 세우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가는 그런 사람, 우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함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험한 인생길 격려하고 격려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인생의 항해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